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하루를 운동과 함께 시작하며 자기관리를 하는 그녀. 바로 방송인 임성민 씨입니다. 원조 엄친 딸, 국내 1호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 프로 열정러 방송인 임성민의 건강과 나이살 관리법을 공개합니다. 자타공인 엄친 딸답게 자기관리까지 완벽한 그녀. 가던 길을 멈추고 머뭇거리다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녀? 나물이라도 캐려는 건가요? 이때 쓰레기를 가방에 담는데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아침마다 지금 조깅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인기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동참을 해봤습니다. 조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가볼게요.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쓰레기를 찾아 쉬지 않고 달리는 성민 씨. 쓰레기를 줍다 보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성민 씨가 최근 플로깅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게 플로깅 하는 게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니까는 운동이 됩니다. 스쿼트 효과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좀 목적 없이 그냥 막 달리고 걷고 그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플로깅을 하면서 또 달리고 걷고 이러다 보면은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다 줍고 나서야 오늘 운동 완료!